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은 세상의 불의, 불공평, 모순, 의문 등 세상에 만연해 있는 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과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강한 의문과 함께 불만을 제기합니다. 왜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이토록 짓밟혀야 합니까? 왜 의인이 악인에게 이렇게 모진 수치와 아픔을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라며 하박국 선지자는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의 불합리와 모순과 불의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라고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끝까지 잘 될 것 같으냐? 그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 같으냐? 이 불합리와 모순이 끝까지 갈 것 같으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말아라.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사필귀정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선언을 하시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섬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계시다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조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못해서 악한 놈들이 날뛰는 걸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결국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 명백해질 겁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옳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땅에서 눈을 들어올려 하늘 성전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의 삶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는 어렵습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